제육매장에서는 즉 수박, 오이, 도마도묘, 가신묘 이걸 주로 많이 생산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쪽에도 좀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시 지역은 제가 이제 블루베리도 제일 먼저 제가 공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에는 자주 다녔는데 요즘은 교통 때문에 자주 안 와갖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 농사를 제가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90년도 초에 시가리 품종을 제가 제일 먼저 갔다가 제가 이게 나카라 품종일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재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때가 훨씬 더 비싼 거죠. 요즘에 이제 그 노지가지 농사가 이게 지금 점점 갈수록 이제 온도 또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가지에 이 병해충 쪽에 다 들어있으니까 현장을 안 가봐도 알 정도로 우리 사장님들의 문제점을 여기다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짚어가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흥농사정세트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이제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런 쪽에, 그래서 이 가지농사가 됐던 모든 농사가 토양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농사가 이제 안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기술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토양이 한 80%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토양만 잘 갖고 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특히 노지농사 토양하고 배수 가뭄은 해결할 수 있는데 습해는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요 땅살리기 유기질 여기 기빌로 들어가는 거고 요건 이제 모종에다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위에다가 옆면 살포하는 건데 요런 부분들을 한번 좀 언급을 해 드릴게요. 굉장히 흥농사정세트농법이라는 이제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데다가 추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를 추가만 하면 특히 이제 생육상태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맛, 신선도, 숙기단축까지 시켜주고요. 품질이 첫째 좋아야죠. 가지는 이제 불량과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지 농사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이제 농사를 잘못 치면은 안 되는 거죠. 가지 농사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지 농사 잘 되는데 나는 내 농사가 안 되는가? 이걸 짚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수태비죠. 또 염류장애, 습해, 가뭄. 이 네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돌이켜보면은 누구에게 잘못입니까? 우리 사장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러면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을 살려야 되겠죠. 만숙태비를 써야 되겠죠. 이 땅을 살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땅을 잘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는 이제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이제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수량을 올리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절대로 다수확을 할 수가 없죠. 가지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 되면 심는 가지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제 여기에 많이들 부딪히죠. 가지는 이제 비료를 많이 퇴비를 요구한다는데 여기서 퇴비 비료 많이 요구하죠. 봄에 심어갖고 여자까지 따고 있지 않습니까? 서리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면 그 이상 소득이 될까? 우리 농가들이 제일 단점이 뭐냐면 선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투자. 토양에다가 제가 투자를 하는 건 이 토양에다가 선투자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후정산을 해보시면은 들어간 것만큼 나온다. 근데 이 선투자를 왜 못했느냐? 들어갈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 토양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심는 것보다 이제 단일 면적당 이제 수확량이 더 중요하죠. 차라리 면적을 줄여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어라. 차라리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특히 요즘에는 이제 완숙퇴비, 파종 시기, 수분, 배수 관리, 가뭄 습해. 요거를 받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하나 이거 여쭤봐요. 올해 평당 얼마 나왔어요? 가지 농사 지셔갖고 지금 대충
평당. 평당. 한 포기에 15,000 나왔어요? 아니, 한 박스예요. 한 박스에? 한 12,000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한 평에? 한 나무에. 한 나무에? 그럼 네 주는 심었을 거 아니에요? 평당. 다섯 주? 여섯 주. 그럼 9만 원, 72,000원 나왔으면 돈 내셨네. 그러니까 여기 파주에서는 이 노지작물로서 대면적 할 수 있는 가지 좋아요. 예. 평당 5만 원 이상만 나와버리면 이게 되는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노지농사에서. 그리고 소비처가 여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는 이 농사만 지시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가지 농사의 재배 조건이 이제 기본 조건이죠. 가지 환경에 대한 지혜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이제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적정 시비, 완숙 대비,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지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가지를 두 배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울진 앞바다에 갔다 이 소나무가 있어서 하나 찍어봤거든요. 이 소나무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 때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바윗돌을 녹인다. 이게 뭐를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퇴비 많이 넣는 것보다 많이 넣어서 죽습니다. 없으면 스스로 살아가려고 자생력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숙퇴비 잔뜩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시는 분들 있죠. 이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나죠. 똥은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 안 납니다. 이 발효가 안 된 거예요. 이런 퇴비 잔뜩 갖다 둬갖고 우리 사장님들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역병하고 시드름병하고 청고병에다 가는 거예요. 장마지고 나면 반은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숙퇴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사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요? 미숙퇴비 잔뜩 넣어 내가 땅속에서 가스로 거름독에 죽는데 농약, 영양제 뿌려댄다고 내가 살 수 있나? 30년, 40년 가지 농사하면 뭐하나? 난감하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안 씻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미 때는 늦었다. 시험계증 난다. 이거죠. 이 미숙퇴비 들어가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 죽는 거, 청고병, 역병, 특히 선충 피해. 이것들이 다 이 미숙퇴비입니다. 여기다가 비료 넣으니까 가스 나와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안 넣으니만도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해주십사 해서. 가지 재배 기술은 이제 우량종자 여기 종자는 좋은 거 쓰시잖아요. 건전한 육묘가 반농사죠. 그래서 이제 토양산도 이제 pH 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내년에 농사 지실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7가지 공짜를 해주잖아요. 토양 감사 해보시고 농사 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가지 농사가 아까 설명드린 이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불량과 고가 나오고 뭉틀어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숙 대비 병해충 방지사, 적정한 수분 관리, 광환경 개선, 연면적 확보가 또 잘 돼야죠. 연면적 확보가 잘 안 되면은 가지 어때요? 여름철에 온도 높으면 색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시고요. 크기, 습기, 모양, 맛, 수량 뭐 이런 쪽으로 잘 맞춰주시면 되죠. 이제 우리가 좋은 밭 만들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좋은 밭 만드는 거는 이제 경운 작업이죠. 토양의 공급률, 토양의 경도, 투수성, 통기성을 좋게 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노지농사에서. 물리성 개선을 해갖고 인물 향상과 근권 생육을 호전해서 근균류, 그 근권 미생물을 증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넣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퇴비는 이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석회 모자라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토양 검사를 좀 해주시고요. 2, 3년에 한 번씩 깊이 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신선 유성 유기물, 완숙 퇴비, 지력증. 그래서 이제 절석은 퇴비는 토양을 죽게 하고 가스 피해를 준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죽은 가지를 그냥 거기다 노타리 치는 거는 내년에 가지 농사를 안 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잠복을 수가 없어요. 잠복을 하고 있잖아요. 잠복을 미리 뽑아놨다 말렸다 태워버리죠. 태워질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병이 안 나게 농사 지면은 관계없지. 근데 병이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게 해야죠. 그 농사를 지셔야지. 그 농사를 병이 안 생기게.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퇴비를 이렇게 갖다 놓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퇴비는 파조된 퇴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퇴비를 놓으면은 아까 가지는 타비성 작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봄에 심어서 서리 올 때까지. 여기 정식을 5월 초에 합니까? 턴널 해요? 안 해요? 아니 턴널을 해 가지? 턴널 안 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노지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요 땅 살리기를 50평에 한 펄 넣으시는 거예요. 같이.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뭐냐면은 이 효모균이에요. 근껌 미생물. 토양에 들어가서 4개월 내 6개월 가거든요.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통에 아주 부실부실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가지라든가 이 가지는 또 부정근이 없습니다. 도마든 뉘어놓으면 거기서 부정근 나오죠. 가지는 부정근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이면 가지는 청근성이 아니라 직근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넣으시던가 퇴비가 없으면 차라리 20평에 이거 한 번 넣으시면 돼요. 15평 내 20평에다 넣고 하시면 좋고요. 또 노지에다가 이제 물 점적은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경사가 심한데도 점적관수를 깔으시면은 노지에 경사도 심해요? 안 심해요? 없어요. 경사는 없어요? 예, 그러면 관계없네. 이 가뭄방지제도 있습니다. 가뭄방지제. 요걸 넣게 되면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을 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이제 경사지에다가 심으면 이제 물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경사지를 피해 주신 게 좋다. 그래서 이 퇴비를 넣게 되면은 여기에 이 균, 이 퇴비에 땅 살리기 균이 여기 접종이 돼서 이것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요 가뭄방지제 이제 싸레기 같은 입자가 이제 물을 머금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는 이런 거 갖다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고추가 됐든 이런 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이제 좋은 토양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키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분석을 하셔갖고 진단에 따라서 모자라는 성분 주고 넘치는 성분 주지 말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녹비 재배해주시면 되는데 흙을 일단 엉성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좋은 토양이란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많고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을 잘 지닌다. 부드러워서 뿌리가 잘 뻗는다. 토양 산도가 요 정도일 때 가장 좋습니다. 이 토양 산도가 맞지 않으면은 미생물이 유효 미생물 증식이 안 되고 유해 미생물이 증식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요거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토양 검사 해 보셨어요? 근데 몇 나와요? 그거 모르죠. 그 안 해 보신 거지 제대로. 맞춰서 심으셔야지. 그 작물 연작장애 왜 일어나는가? 이 채소 양분의 법칙이거든. 작물이 요구하는 양분의 함량이 균형상 채소량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돼서 다른 양분을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줘도 정상적인 생육과 생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도 반응이 pH 6 이하에서는 이제 산성, 7은 이제 중성이지 않습니까? 이상은 알칼성인데 이 토양 양분이 과용화에 미치는 이 때문이거든요. 토양에 존재하는 성분이 pH에 따라서 중금속과 미량요소인 알루미늄, 철, 망간 이게 상선 토양에서 많이 녹아 내려와 갖고 가지 뿌리 끝을 건드려 갖고 가지를 못 자라게 하고 불량과 곡갈 나오게 하고 여기서 이게 망가져 버리면은 시드름병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작물이 많이 요구하는 다량의 성분 질소인산, 칼륨, 마그네슘 요건 요 6에서 7 사이에서 이게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은 흡수가 안 이루어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토양 검사를 꼭 해시라는 겁니다. 토양에 산성한 다량 원소에 필요한 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고정시키거나 변환시켜서 양분의 유효도를 낮추고 중금속의 용해도를 증가시켜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또한 작물의
유익한 미생물이 감소되기 때문에 시드름병 이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비는 이제 양분을 이제 공급, 그거 이제 물리성을 개선시키죠. 작물의 감음 저항성을 높여주는 농사의 시발점이죠, 이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탄소 농법 자꾸 요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 토양에 이제 염류가 높으면은 이제 꽃이 개화, 결실에 영향을 주죠. 염류 비적지에 작물을 재배하면 꽃의 수가 줄어들고 개화 일수가 늦어지죠, 자꾸. 그래서 작물의 뿌리와 용액의 삼투압 차이를 이용해서 양분,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염류질적으로 토양의 용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작물은 수분이나 양분을 정상적으로 흡수 못해 염류장애가 일어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 심한 밭은 햇볕 만나면 시들죠. 비 오고 나면 시들고. 우리 밭. 우리 밭,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이 일어나죠. 작물이 생육이 떨어질까 봐 염려해서 양분을 과대하게 살포하고 물의 공급도 적정량의 2배 이상을 관수해 염류와 과습으로 작물의 생리장애와 토양의 전기전도, 이씨가 증가함에 따라서 작물이 생육이 저하되고 뿌리에 부패가 생겨버립니다. 부패. 그래서 갈변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병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자꾸 물들 더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물은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광합성, 햇빛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물의 햇볕을 이용해서 엽록체에서 양분을 만들죠. 광합성할 때 여러 가지 성분이 필요한데 양분의 크기별로 그 기능을 알아보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물체 내부에서는 칼슘, 내부에서는 이제 마그네슘. 가지에서 이 마그네슘 결핍이 잘 일어납니다. 이 칼슘 결핍하고. 물을 흡수하는 데는 이제 칼리 성분이 있어야지 흡수를 잘합니다. 이 가지밭에 우리 비료 어떤 비료 쓰고 있나요? 염화가리 쓰나요? 황산가리 쓰나요? 예, 이 밭에는 꼭 황산가리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염류를 남기지 않습니다. 염화가리는 염류를 많이 남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염록소를 이제 광합성하는데 철, 황, 구리 양분이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아연 도움을 받아서 질소인 필요하면 이때 질소와 인의 비율은 20대 1이 가장 좋다. 이건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못 맞히잖아요. 좋은 탭이 있으면 이거 저절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만 이제 아리켜드리지 이렇게 쓰라고는 못합니다. 이게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분의 흡수는 이제 작물의 삼투압과 토양의 삼투압으로 이루어지죠. 양분은 이제 무기질로 공급하게 되면 용액에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가 짙어져 삼투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양분의 유기물질로 공급하면 용액에 녹아있는 물질이 농도가 얇아서 작물의 삼투압이 잘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비료는 그냥 분해돼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수분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녹아서 이온 상태로 흡수되는 거고 우리가 주는 퇴비는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시켜줘야 작물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에 있는 질소질이나 유기질에 들어있는 질소질이나 흡수하는 데 먹는 건 똑같은 질소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먹는 형태가 틀리다. 물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지 재배에서 퇴비 중요성 토양 미생물인데 농작물은 이제 뿌리를 통해서 작물 특히 유기물을 토양 근원에 의해서 이제 분비가 되죠. 토양 미생물은 그 분비물을 섭취하기 위해 뿌리 주위에 모여서 이를 먹기 위해서 각종 유기물을 분비하는 겁니다. 사람도 밥 먹으면 오줌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똥 싸는데 여기서 탄수화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미생물들이 뿌리 주위에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나쁜 미생물이 많아버리면 뿌리에 상처만 나면 그냥 시드름병, 역병 나는 거고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그 병이 훨씬 덜 나는 겁니다. 농작물 뿌리 주위에는 미생물이 분비한 유기물인 아미노산, 핵산유 등을 흡수 이용하게 되므로 작물의 생식장과 열매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뿌리 주위의 미생물이 농작물 뿌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뿌리와 뿌리 주위의 미생물이 밀접한 공존 공용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토양을 관리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작물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퇴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기물 종류의 이제 호기 조건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 공기가 없는 데에 따라서 토양 미생물 종류와 증식의 양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기성균이냐 현기성균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게
미습 유기물은 완성 유기물에 비해 토양 미생물에 변동 크게 미치죠. 미습 퇴비는 토양 병원균이 많을 경우는 유해균을 증식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연작 장애와 관계가 깊은 토양 전염병이 사상균, 나쁜 균의 수가 증가하고 방성균과 유익균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에 좋은 균이 많으냐, 나쁜 균이 많으냐 이거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균이 많이 번식하게 하려면 잘 발효된 퇴비만 써도 병이 훨씬 덜 나는 겁니다. 이 발효되지 않은 퇴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토양 미생물인 분변은 양이 여기 정말 밤에도 유기물을 준 토양은 밤에도 생장하고 이것이 누적돼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데 화학 비료만 사용된 토양에서는 밤에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퇴비가 들어가야 밤에도 뿌리가 잘 난다. 토양에 잘 발효된 퇴비를 적당량을 사용하면 농작물의 줄기, 잎이 건강하고 잘 자라고 뿌리 발육도 좋아져 많이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작물은 뿌리가 튼튼해야 다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부가 튼튼해야 되는 것은 뿌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개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기물은 가지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잔뿌리를 많게 해주고 최고의 토양 개량제죠. 가지 뽑아보면 잔뿌리가 별로 없죠. 근모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굵은 뿌리만 쭉쭉 나가 있는 밭들은 가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잔뿌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잔뿌리가 많게 하려면 이제 토양을 부풀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공기 수분 유통이 잘 되죠. 토양을 검게서 지온 상승을 시켜주죠. 좋은 퇴비 쓰면 지온 상승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제 땅 살리기 같은 거는 겨울에 넣어보면은 양파밭에 넣으면은 그거 눈 쪽이 훨씬 더 눈이 빨리 녹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 간직 능력이 크기 때문에 가뭄 피해를 감소시키고 근모, 요 실뿌리, 요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살거든요. 요 뿌리가 많아야 됩니다. 이 뿌리가. 그 토양의 완충작용 증진으로 산성화를 예방한다. 호탈 조직 토양을 띠알 조직으로 바꿔서 공기 수분 유통을 잘 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모든 작물은 뿌리의 산소 공급이 15%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양분을 간직하는 능력이 커져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거죠.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시켜준다. 여기 이제 좋은 미생물이 있으려면 먹이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퇴비가 있어야 되고요. 가지 뿌리는 유기물을 쫓아다닙니다. 유기물은 이제 수분과 양분을 간직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취한 용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식물의 물그릇 또는 밥그릇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물의 뿌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밥그릇을 쫓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걸음 따라 엄마 찾아 산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기물 자체는 필요한 양분이 골고루 있지만 각종 영양분을 담아두는 뿌리 밥그릇도 되기도 하고 식물의 잔뿌리가 호흡하기 좋도록 공기 유통을 좋게 해주는 그다음에 목마르지 않게 수분을 간직하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이래야 잔뿌리가 많아지고요. 식물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인데 먹이를 많이 많고 마실 것이 있으면 신선한 공기를 충분한 곳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제 두 가지 성분이 이제 결합된 비료를 이제 직접 흡수하지 못하고 토양 용액 중에서 이온 형태나 미생물로 분열시켜 놓은 것만 흡수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화학 비료는 이제 물로 이온 형태로 또 퇴비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야만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H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pH는 우리 사장님들 감일로 모르잖아요. 토양 검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이온 농도거든요. 수소의 숫자를 말하는 거 pH 7이 이제 중성인데 이 흙 속에 10의 7승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pH가 6에서 01로 갈수록 이제 수소 숫자가 증가하고 산성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토양에 식물이 흡수할 필요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양분이 적고 수소만 많다는 거죠. 8에서 14는 이제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그런데 모든 비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이 있으며 토양은 마이너스 성분, 이제 플러스 성분 비료가 붙는데 이를 보비력이라고 그러죠. 가지 농사에 적당한 pH는 6.5에서 7입니다. 7. 예. 그러면 물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물은 대개 우리가 먹는 물은 pH가 6.5에서 한 7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직수를 쓰단 말이에요. 예. 그걸 담아 쓰는 게 나아요. 담아서 다시 정제해서 쓰는 게 나아요. 그 직수를 쓰는 게. 그런데 일찍 이제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 정식하시는 분들은 물탱크에 받았다가 쓰는 게 좋고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정식 후에는 지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하수가 이제 12도에서 한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놨다가 주는 게 좋고 여름철에는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 저 pH 지금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 저거는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 양액 공급은 안 하시잖아요. 양액 재배. 양액 재배는 안 하죠. 그럼 양액 재배 안 하면 관계 없어요. 양액 재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먹는 물이 6.5에서 한 7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pH 조절을 해서 이제 맹물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도가 높으면 이제 질산이나 인산을 갖고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응급 처방입니다. 여기 응급 처방.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토양 검사를 해 봐야 우리 사장님 토양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아야 제가 처방을 해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H만 잘 잡아도 이제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유기물이 많을 때는 질소과잉, 가리과잉이 생기고 인산이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인산이 많으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이 억제돼 갖고 결핍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인산이 많아 갖고 오히려 마그네슘 결핍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pH가 낮으면 철과잉이 생기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나서 작물의 생식에 지장을 주죠. pH가 낮은 토양은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를 막습니다. pH가 높으면 철결핍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pH만 잘 잡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pH 2를 높여준 요인이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양이온, 음이온 이건데 우리가 이제 pH가 높을 때는 이제 비료만 주면 이제 아모니아 가스가 생기고요. 낮을 때는 이제 아질산 가스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는 비료 있지 않습니까? 아모니아 대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수소 이온을 증가시켜서 질소, 칼슘, 인산,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염을 형성시켜 작물의 뿌리를 고사시키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실래요? 요게 pH가 몇이에요? 4.4입니다. 잘 안 보시죠?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마늘밭이거든요. 근데 여기 6.5에서 7 정도가 좋죠. 유기물은 30이니까 좋잖아요. 유기물 적정 범위가 25에서 35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괜찮습니다. 요 염류만 조금 높아요. 근데 이 마늘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번 보실래요? 이 마늘 어때요? 마늘 종자 좋잖아요. 뿌리 잘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못 자라. pH가 안 맞으니까. 이제 우리 가지 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pH가 6.5였을 때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옵니다. 이렇게. 5.2였을 때 내려오다가 말죠. 5.5일 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 거는 토양의 산도가 안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분이 마늘을 2만 1000평을 심었는데 종자를 한 집에서 갖고 오고 1만 1000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다 똑같이 했는데 안 돼. 소도 한 100여 마리 길러서 퇴비도 많이 넣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보고 사진 찍어서 카톡을 보내랬더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종자도 다 될 때 없고 뿌리도 잘 나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예요. 토양 검사를 시킨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까 pH가 4.4 나온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이 4.4 나온 토양을 어떻게 개량을 시켜주냐.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6.5에서 7 사이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pH가. 여기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들, 마그네슘, 황, 뭐 이런 것들은 여기 흡수가 잘 됩니다. 근데 질소는 들어있는데 4.5면 질소가 흡수됩니까? 안 되죠. 대신 뭐가 많이 나와? 알루미늄, 철,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갖고 뿌리 끝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1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8 이상 가버리면 알칼리, 7.5 이상 가면 알칼리지 않습니까? 1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EC 농도가 또 높아져.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토양검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pH 조절, 아까 질산이나 인산을 갖다가 알칼리성 토양이나 이런 데 높은 데는 그걸 갖다 주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안. 이제 토양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토양의 문제점이 이제 원인은 연자, 화학농약, 비료가다 사용이죠. 미스테비가 제일 문제가 되죠. 이게 결과는 뭐냐? 유기물의 불균형이고 pH가 낮아진다. 산상토양일로. 토양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고 통기성 배수불량이 일어나고 토양 유실에 따른 2차 오염이 되죠. 좋은 대안은 뭐냐? 이 부스테비입니다. 부스테비. 잘된 테비. 제 테비만 쓰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볕집이라든가 사장님들이 갖고 돼 있는 테비를 잘 발효시켜만 써도 토양은 좋아진다. 그리고 농약이 덜 들어갑니다. 첫째. 미스테비라는 pH의 정도, 악취의 정도인데 이게 가스가 밀폐되는 사용이 어렵죠. 미스테비는 토양 내에서 발효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토양에 들어가서 산소를 고갈시키죠. 우리 사장님들은 가지밭에다가 테비 얼마나 내요? 300평에 몇 톤? 땅이 안 보이도록 갖다 깔죠. 예, 트랙터가 밀릴 정도로 깔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결과는 이제 미발효된 테비라 장마 이후에 나타나죠. 그때 이제 하나 죽으면 쭉 내려가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스테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 세균을 이제 불러들이는 역할 되죠. 미스테비 냄새는 이제 해충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해충을.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미스테비의 가지 농사에 제일 문제가 작은 뿌리파리라고 있어요. 알죠? 하루살이 같은 거. 그게 뿌리에 도관을 막아버리고 잘라버리고 거기 들어가면 낮에는 시들고 저녁엔 깨어나고 비료는 줘도 흡수는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뿌리 파리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충도 생겨버리고 선충이 생겨버리고 작은 뿌리 파리가 생겨버리면 거기서 즙액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그 즙액을 토양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유해 미생물이 먹고서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비가 미치는 영향인데 미스테비를 넣으면은 일단 이제 아까 토양에서 산소를 소비시켜요. 토양이 환한 상태가 되죠. 철, 망간, 용해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하죠. 칼리를 주더라도 칼리 흡수가 잘 안 되죠. 인산이 고정되죠. 산도가 낮아지고 아질산 가스가 발생됩니다.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갖고 미생물을 공격하니까 뿌리가 부패되니까 지상부가 약해지고요. 균핵병, 역병, 시드릉병 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지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시드릉병, 역병, 균핵병, 예, 그거죠. 완숙퇴비의 기능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나쁜 균을 이제 사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농약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퇴비만 써도 토양의 미생물들이 이런 걸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이제 보습력이 좋죠. 퇴비를 많이 쓰게 되면 가뭄에 견디심도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호기하고 형기 조건에 따라서 미생물 증식 양도 달라진다 그랬는데 미스테비는 토양에 병원균이 많을 경우 유해균 증식을 촉진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 전염병 사상균 수는 증가하고 방성균 유익균은 감소해 갖고 토양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고병 가지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이제 근육병이죠. 청고병 이게 이제 들어가서 나타나는 거죠. 작물의 뿌리를 썩임이 일어나고요. 또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니까 잠시도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밭에 역병, 근육병, 청고, 선충 이게 나타났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 우리 사장님 잘못입니다. 그러면은요. 예. 유박이 발효된 퇴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유박을 쓰시려고 그러면 한 달 전에 쓰셔야 돼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예. 그리고 유박은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는 권장을 안 해요. 그 미생물의 먹이원이 없습니다. 90일 동안은 효과가 좋아. 근데 그 식물성 과기거든요. 유박 퇴비가 납부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박은 절대 발효된 퇴비가 아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먹이원이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잡채라든가 아 저기 뭡니까 산야채라든가 볕집이라든가 이런 거 넣어주려는 거는 미생물의 먹이원 때문에 넣어주는 거예요. 오래가고 통기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만약에 볕집을 넣으시게 되면은 초기에 밭갈이할 때 볕집을 넣으시게 되면은
천평에 요소 한 포는 같이 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볕집을 잔뜩 넣고 그냥 밭가리하고 심으면 가지가 초기에 활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양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그 볕집을 분해하기 위해서 질소 기하 현상이나 질소 흡수. 옛날에 우리가 벼논에다가 생고시형 해봤잖아요. 볕집, 생볕집 넣어봤잖아요. 벼논에다 생볕집 넣고 농 가리고 못 심으면 벼 활착 안 되잖아요. 중고름 주고 나서 장마지고 나서 온도가 높을 때 이제 그때 분해가 돼갖고 벼가 이제 무효분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볕집을 넣게 되면 천평에 요소 한 포씩 넣고 밭갈이해 주시고 노탈해 주셔야 빨리 분해가 됩니다. 그래야 활착이 빨리 되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우리 땅 살리기 같이 넣어주면 빨리 분해가 돼요. 땅 살리기를 넣다 하더라도 요소는 넣으셔야 돼요. 예? 땅 살리기가 없어요. 사시면 되죠. 그것도 주문해야 돼요. 제가 다 도착시켜드려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의 효과인데 이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우리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고요.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6개월 동안 가거든요. 그 토양의 완충력 증대는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 300평에 이것만 줘도 석회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발효된 퇴비를 주기 때문에 자꾸 산도가 안 맞고 산성이도 자꾸 가는 거죠. 그럼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이죠. 이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는 이제 엑스칼리버입니다. 단 한 번 종자 처리로서 이제 수확기 때까지 가고요. 이게 잎꽃병, 시들병, 균핵병이 아주 좋죠. 살균제하고 섞어도 괜찮고요. 밝은 발화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꼭 판다는 것보다도 이걸 요 제품은 제가 미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요게 30g이거든요. 이게 예, 요거예요. 요게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제가 파주에 제한테 공급해서 받을 수 있는 분 많이 있어요. 벼농사 뭐 이런 거 콩 농사하시는 분들이 콩은 20kg. 벼는 40kg. 모든 종자에다가 버무리기만 하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왜 그런 효과가 있냐면은 이게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하고 똑같습니다.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 뽑으면 뿌리 혹 많이 달려있죠.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역할을 하고 토양병으로부터 이걸 처리하게 되면 뿌리를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성장기 내내. 이게 질소를 고정시켜줍니다. 그래서 토양 내에서 비료 흡수를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근꽃 미생물이죠. 이게 이제 요거를 물 200리터에다가 희석을 해서 심을 때 뿌리를 침재하는 거예요. 제 육묘장에서 이제 육묘를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이 가지 육묘는 접목매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해머 위에 입이 넓어갖고 잘 쓰러집니다. 그래서 가지 육묘할 때 여기다가 저기를 꼭 와르바시 이거를 꼭 꽂아줘야지 이게 쓰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3,4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지 묘를 이렇게 이런 묘를 지금 가지 묘를 몇 구짜리 심으셔요? 32구 그냥 아, 처음에 올 때 와갖고 예. 그 분갈이를 32구에다 해요? 네. 이런 컵포트에다가 안 해고? 안 해요. 큰 데다요. 그 32구 그럼 몇 구짜리에다 갖고 오는데 갖고 올 때? 125, 128구? 59? 59인데 32구에다 해요? 32구에다 하면 큰 의미 없어요. 그렇죠. 요거 요거 14cm짜리에다가 하셔야 해요. 포트 14cm짜리. 그거 포트 어디 있나요? 포트? 안 팔아요. 여기 농자재 있을 텐데. 있어요, 그. 하여튼, 이 사람들 하잖아요, 여주 사람들은.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네,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육묘를, 여기에서 이 육묘가 나이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32구짜리나 50구짜리 해갖고서 100일 육묘 해버리면은 뿌리가, 넘어갔네. 이 뿌리가 다 여기 갈색으로 해버리면은 신둥이가 시집가서 해놨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여기가 하얀 뿌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여기서 노화를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 노화묘가 나가버리면 원심 불리기만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나가서 뿌리 활착이 엄청 늦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작은 포트를 써갖고 원심불리기 그냥 계속 돌았다 하려면 이걸 반씩 뻐개 심어야 돼요. 털어서. 그래야 여기서 반발력이 생겨갖고 다시 뿌리를 내리는데, 원심불리기면 돌은 이 가진물 갖다 심으면은 가을에 가서 가지 때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게 동그랗게 돼서 나오잖아요. 잔뿌리 발생이 얼마 안 돼 있다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약간 뽀개서 심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여기서 반발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원심불리기면 도롯뇨를 갖다가 심어 놓으면 나가서 몸살은 안 하는데 그날이 그날이요. 활착이 안 돼. 근데 뻐개서 심으면 가서 축 늘어져서 4, 5일 몸살했다가 살아버리면은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뿌리 신장력이요. 예? 예. 그거 포트는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서 이걸 키우셔야지. 그래서 뭐를 튼튼한 묘, 건강한 묘로 심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늦게 심지 않습니까? 또 조금 일찍 심으면 또 서리 피해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5월 10일경이나 심어야 안전할 거요. 그러면은 4월 20일경에 요거를 턴널을 해갖고 턴널을 한번 해보셔요. 뭐를 더 키웠다 앞당겨갖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 예? 지금 하신 말씀은 다 했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아, 이 묘를 5월 10일에 심을 게 아니라 가지 묘를 4월 20일경에 턴널을 해서 한번 심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4월 20일경에 턴널을 하시면은 멀칭을 갖다가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파주의 날씨가 딴 데보다 춥거든요. 멀칭을 해놓고 턴널을 해버리면은 낮에 받은 땅의 온도가 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온도가 한껏 받아놨는데 멀칭을 해놓으면 차단이 돼갖고 이 안이 어떻게 냉각 상태가 금방 이루어져. 예를 들어서 온도가 떨어지면은. 근데 멀칭을 안 하면 땅에 있는 온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날이 춥더라도 이 가진모는 냉을 안 받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찍 심는 것들은 이 멀칭 일을 한꺼번에 한다고 그래갖고 턴널을 하고, 아니 멀칭을 하고 턴널을 하고 심어버리면은 영하 3, 4도만 가도 그 안에서 다 죽어. 근데 영하 5도가 떨어지더라도 멀칭하는 그 가지는 죽질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어차피 가지는 가격이 7월 달 되면 떨어지잖아요. 여기 가격이 언제 떨어져요? 가격이요? 예. 그냥 한 8월 달에 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7월 말 떨어지잖아요. 7월 말 되면 서서히 떨어지. 근데 20일만 먼저 딴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몇 박스 먼저 따는데 가장 피크기에 엄청난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 농사 제가 짓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가지를 심으려 하려면은 4월 20일을 하루를 남겨서라도 꼭 턴널을 해야 돼. 그 안에 날씨가 좋다고 해서 4월 10일에 심어버리면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4월 20일을 하루를 남기더라도 남기는 게 좋다. 그리고 4월 말에 심어도 턴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며칠인 것 같지만은. 왜 몸살을 안 해니까. 근데 5월 10일에 심어놓고 나면은 그때 황사도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니까 몸살을 많이 해. 그래서, 예? 그냥 열흘만 세웠다가 벗기더라도, 뿌리 활착만 하더라도 5월 25일경에 벗기는 게 아니라 처음엔 부모 빵빵빵 뚫어놓는 거죠. 나실로 찢어놓는 거죠. 그리고 5월 25일 이후에 하는 게 좋다. 똑같은 5월 10일에 심더라도 그거 해주면 초기에 몸살을 안 해니까 활착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조금이면 4월 20일 내지 25일에 심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농사를 지었잖아요. 잘 한번 보세요. 3월 25일 전후에서는 매년 온도가 5도에서 영하 7도까지도 떨어지고 4월 25일 되면은 매년 바람이 불어. 매년 바람이.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20대서부터 농사 지고 지금도 농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매년 그 날짜를 기억을 해.
그럼 매년 보면은 4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바람 불고 3월 25일 전에서는 꼭 온도가 5도 아니면 7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가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완전 노지보다도 같이 5월 10일에 심더라도 터널을 보름만 세워주면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가지 육면해갖고 가지 하면은 첫 번에 따는 가지, 돌가지 안 나와요? 뭉퉁거리? 꽃자리가 물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걸 딱 버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가피 쌀 때는 따서 버리고 쌀 때는 따고 그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 그런지 가지 관찰 아직 덜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얘기가?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예? 알고 제가 여기서 해야지 우리 사장님들하고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예,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이거 교육해나 마나요. 예. 5월 20일 넘어서 심으면 안 될까요? 5월 20일 넘어서 심으면 되는데 돈이 안 되죠. 돈이. 우리 하루라도 빨리 따야지 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지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육면대. 육면은 포트를 14 내지 16cm짜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뿌리가 원심불리기 모양 돌질 말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 돌었다면 반쯤 뻐게 심어라. 그래서 이 신둥이가 시집가서 해놨는 거하고 전혀 저기는 게 틀리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절간이 이게 짧아져야 되겠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게 100에 넘으면 이 절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짧게, 이 절간을 짧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 절간을 짧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F100이라는 여행제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갖다가 물 타서 모종상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생장을 이제 생식생장으로 바꿔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심을 때도 요거를 물 200L에다가 엑스칼리버 골드를 침지를 하는 거예요. 저게 잘 안 풀립니다. 봉투 안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200L 타갖고 그냥 포트만 적시면 돼요. 그러면은 밝은 물질이 나오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걸 하게 되면 이제 이 뿌리 발달이 잘 되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제 자생력도 있고 가뭄도 해결해 주죠. 특히 이제 이 뿌리가 현찮으면은 이 나쁜 미생물이 독소를 분비해서 역병이라든가 균핵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선충, 뿌리 썩은 병이 또 침투되죠. 뿌리 무름병도 생기고 입에는 이제 끝마름병 곰팡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꽃이 하나 두 개 보일락 말락할 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100일 이상 키워야지 꽃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가 키워버리면은 70일, 75일이면 꽃이 보이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 육면은 이제 저온 단위를 시켜야 돼. 저녁의 온도는 13도에서 15도. 그런데 저. 근데 육류장에서 공화를 내고 있다고. 그리고 상대 공화를. 예, 예. 아니, 육류장은 저온 단위를 시켜줘요. 근데 사장님들이 이제 와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엑스칼리버는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이제 선택적으로 병원균을 이제 세포벽을 녹이고 못 자라게 하고 성장 물질이 나와 갖고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데 묘상에다가 침지 처리하게 되면은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이쪽에 아주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이제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이제 침지를 시켜서 하게 되면은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활착이 빨라요. 밝은 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밝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종이 이렇게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도마도묘, 가지묘, 꽃묘 이거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탄이라든가 이쪽에 제 농가들이 많이 저한테 갖다들 쓰고 계시는데 꽃을 원없이 땄다. 지금까지 딴다. 여태까지 매달려 있는 꽃, 딴 꽃보다 매달려 있는 꽃이 더 많다. 이러십니다. 제 육묘장입니다. 이렇게 물로 줘도 돼요. 모종에다가 나가기 5일 전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타서 주시면 되죠. 그래서 토양 물리성 악화의 원인은 이제 잦은 관수와 경운으로 이제 토양 구조가 파괴되고요. 이 다짐으로 해서 이제 통기성, 투수성이 불량해지고
과습에 의한 공기가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고요. 미습태비,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의 원인은 이제 다량의 가축분, 이게 이제 되는 거죠. 표면 관습에 따른 이제 강우가 차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진흥청 박사님들한테 또 그분들한테 자료 받은 걸 갖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이제 우리 사장님 땅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폐는 크게 이제 병균, 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이것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게 토양 미생물에 대한 문제. 모든 식물은 이제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염류, 이걸 강력 분해시켜줘야 되는데,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재배하는 데다가 50평, 40평 내지 50평에 하나만 쓰시면 되고, 퇴비를 사서 쓸 것 같으면은 그냥 20평에 하나 쓰시면 돼요. 15평 내지 20평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300평에 6포 들어가면 이제 500원에 땅도 살리고, 연작장에도 해서고, 토양에서 나타나는 토양병, 탄저, 시들병, 이런 거를 막아주는 거죠. 특히 가스장애를 또 막아주고요. 그 이제 모든 작물은 이제 충분한 뿌리 확보가 좌우가 되는데, 이 땅 살리기가 토양에 들어가면 균형 있게 양분을 공급해줘서 지속적으로 4개월 내 6개월 갑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넣었던 퇴비, 유박, 가축분도 이게 6개월 가는 거예요.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부실부실거립니다. 이게. 그래서 산소공. 예? 펠렛실로 되어 있습니다. 펠렛실로. 예. 그리고 이게 생육 촉진 효과가 있고 지원 상승 효과가 있고요.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걸 이제 분해시켜 주는데, 토양에 이제 비료, 수분, 용타를 억제시켜 주죠. 또 가뭄이 뿌리가 발달되니까 가뭄을 훨씬 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발달이 엄청 좋다. 이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은 물만 만나면은 이게 이제 부풀어 뿌립니다. 토양이. 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런 역할을 한다.